제철소 환경 문제로 진통을 함께 겪었던 광양, 포항, 당진 시가 오늘 포항에서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의 성공 여부가 대형 사업장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 한 해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2만 3천여 톤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만 9천여 톤으로 3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만 7천여 톤으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철소 미세먼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포항과 광양, 당진시는 협약을 통해 제철소 환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친환경 철강도시 만들기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감축의 성공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사업자에게 달려 있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사업장 감시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의 성패는 사업장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형 사업장은 보다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환경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주요 오염원인 철강업체에 대한 환경조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경제 논리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산업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장 우선에서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과 당진, 광양 등 철강산업도시 세 곳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